제가 뭐 우리 노태우 대통령님의 그 서거에 대해서는 국립묘지하고 또 국회 소통관에서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려서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하여튼 뭐 편안한 영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빈소에서 어떤 말씀 유족들과 나눴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유족보다 그냥 저 거기서 뭐 몇 분 그 아는 분들을 뵈가지고 조금 앉았다가 나갔고 유족분들하고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. 조선 대통령께서는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오늘 민주당 홍영길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가장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. 좀 어떻게 네. 평가하시는지요? 글쎄 뭐 제가 장례에 관한 그 의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 필요치 없습니다. 저도 오늘 지금 국가장으로 결정된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, 그럼 예. 오늘 결정된 말 맞습니다. 예. 그래. 네. 네. 그 고인의 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뭐 오늘 저 여기 장례식장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. 네. 그 병선 토론회 네. 관련해서 좀 어떻게 소감이나 이런 것 좀. 병선 토론회는 늘 뭐 그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는 늘 또 반갑게 웃으면서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다 그 토론 때는 좀 열띤 경우도 있고 뭐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우리가 원팀으로 다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죄송합니다. 네. 장례식장이어가지고 정치 하나를 묻는 것은 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